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밴드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밴드의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단 시간 관계상 모든 밴드의 이름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니 제 마음대로 딱 10개만 추려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I'm Not In Love의 10cc입니다. 밴드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민낭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죠. 성인 남자는 보통 9cc의 정액을 사정하는데 밴드 멤버들이 마초같이 보이기를 원해서 여기에 1cc를 더해서 10cc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성인 남성의 평균값은 보통 4에서 6cc랍니다. 그러니 떠도는 밴드명의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도 거짓입니다. 그들이 레코드 계약을 할때 이름이 필요했는데요. 레코드사의 회장인 조나선 킹은 자신이 계약한 10cc라는 밴드가 미국에서 차트 1위를 하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에서 나타난 그 이름 그대로 10cc라고 지었답니다. 사실을 알고 나니 별 의미는 없네요. 그런데 그들의 최대 히트곡인 I'm Not In Love는 영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지만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는 2위에 머물렀습니다. 아바는 다들 아시다시피 멤버들의 퍼스트 네임 머리 글자를 모아서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앙네사 페스코, 비얼은 울바이아스, 베니 안데르손, 애니프리드 린스테드이며 부부 사이였죠. 앙네사와 비얼은 베니와 애니프리드가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1980년, 1981년에 이혼을 합니다. 비틀즈의 전신은 쿼리맨이죠. 이보다 앞서선 The Black Jacks라고 했답니다. 쿼리맨의 폴 마카트니와 조지 해리슨이 들어오면서 한때 더 레인보우스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또 다르게는 조니 앤더 문독스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존 레논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스튜어트 서트클리프가 베이스 연주자로 밴드에 합류했을 때두 사람은 밴드 이름에 대해 논의를 했었고, 그들이 버디 홀리와 그의 밴드 크리켓츠의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곤충이라는 명칭으로 더 비틀스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왜 E가 A로 바뀌었냐면 이게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존 레넌의 꿈에서 어떤 이가 나와서 이제부터 당신은 A가 있는 비틀즈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혹은 존 레넌의 말장난에서 비롯해서 곤충들을 의미하는 비틀즈에서 박자를 의미하는 BAT를 넣어 비틀스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조지 해리슨은 이 이야기에 반박을 했는데요. 1953년 말론 브란도 영화 와일드 원에서 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블란도는 존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고 더 비틀스라는 갱단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 것이죠. 한때 이들은 실버 비틀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비틀스는 BTLES, 비틀즈에서 변형이 되었군요. 비지스는 브러더스 깁, 즉 베리 깁, 로빈 깁, 모리스 깁등깁 형제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이 아니고요. 밴드 초기엔 다른 멤버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삼형제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1950년대 후반부터 음악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때의 이름은 위 조니 헤이스 앤더 블루 캣츠였는데요. 둘째인 로빈 깁이 범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은 이들에게 이민을 권유했고 이들은 영국을 떠나 호주로 왔는데요. 여기서도 돈을 벌기 위해 밴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래도 실력은 좋았나 봐요. 지역의 DJ인 빌 게이츠의 도움으로 오토바이 경주 프로모터인 빌 구스를 소개받았고 그와 계약을 했습니다. 빌굿은 자신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비지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베리 깁은 자신의 이름 앞글자와도 같기에 동의했고요. 후에 비지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고 보니 DJ 빌 게이츠의 앞글자와도 같네요. 블랙 사버스는 검은 안식이라는 이름을 갖는데요. 이전에 폴카톡 블루스 밴드라는 이름을 사용했고요. 어스라는 이름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름은 밴드의 프론트맨인 오지 오스본이 싫어했다는군요. 근데 어스라는 영국 밴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들은 헷갈리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기로 합니다. 밴드의 리허설룸 건너편에 극장이 있었는데요. 마침 여기서 블랙사버스라는 이탈리아 공포영화가 상영하고 있었답니다. 이를 본 밴드의 베이시스트 기저 버틀러는 길게 늘어선 관객들의 줄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무서운 영화에 돈을 써서까지 보는 것에 의아해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오지 오스본과 기저 버틀러는 공포소설 작가인 댄스 휘틀리에게서 영감을 받아 블랙 사바스라는 어두운 곡을 작업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예 밴드명을 블랙사바스로 하기로 합니다. 지난 월요일 송에서 소개해드린 붐타운 레스는 원래 이름이 The Nightlife Sucks였다고 합니다. 유흥가의 깡패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밥 겔더프는 원래 이 밴드의 매니저였다고 해요. 근데 리드보컬을 옮겨받으면서 The Boomtown Rats로 바꿨는데요. 이는 미국의 폭송라이터인 우디 거슬리의 자전소설인 Bound for Glory에서 나온 말로 우디 거슬리가 속했던 어린 시절 갱단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신도시의 쥐새끼들이라는 뜻이겠네요. 갱단의 이름으로 썩 잘 어울립니다. 애초의 이름에서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얘기 나온 김에 지난 영상에 나왔던 마마스 앤 파파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쉽게는 여자 둘, 남자 둘이니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먼저 밴드의 주축인 존 필립스는 더 저니맨이라는 포크밴드 출신이고요. 데니 도어티는 캐나다 출신으로 더 머그웜스라는 포크그룹에 있었습니다. 여성 멤버인 캐스 엘리엇은 데니 도어티와 같은 더 머그웜스에서 노래를 했고요. 미셸 필립스는 17세부터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셸은 클럽에 놀러가서 공연을 하고 있는 또 저니맨의 존 필립스를 만났고 그 둘은 이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때가 18살이었고요. 원래 이름은 홀리 미셸 길리엄입니다. 존은 초혼이 아니었습니다. 존 필립스는 이후 미셸을 그룹에 영입하였고 또 뉴 저니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다른 멤버가 밴드를 떠나면서 데니 도어티를 영입했고요. 이후 캐스 엘리엇이 들어와서 여자들, 남자들의 구성이 완료됩니다. 이들은 매직 투 서클이란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인 헬스 엔젤스에서 여성 동료들을 마마스라고 부르는 것에서 착안하여 더 마마스 앤드 파파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매력적인 남성 5인조 뉴웨이브 밴드 듀란듀란은 제인 폰다의 영화 바바렐라에 나오는 악당 박사의 이름인 듀랑듀랑에서 따왔습니다. Scientist named D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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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Duran Dr. D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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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Duran Duran은 Electric Barbarella라는 곡도 발표를 했죠. 조금 얘기를 이어가자면 이 영화가 제인 폰다의 섹시함을 한껏 발산했던 작품인데요. 후에 이 작품을 감독했던 로제 바딘과 결혼을 합니다. 로제 바딘은 브리짓 바르도의 첫 남편이었습니다. 제인 폰다와는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영화 바바렐라의 인트로 장면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는 후에 호주의 아이돌 가수 카일리 미노그가 1994년에 발표한 Put Yourself in My Place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제작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바렐라는 소닉 피처스에서 리메이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고요. 주인공으로는 현재 미국의 섹시스타인 시드니 스위니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드니 스위니는 최근 그야말로 네임드 전설의 록그룹인 롤링스톤즈의 최신곡 앵그리 뮤직비디오에 단독 출연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비틀즈의 유일한 라이벌 롤링스톤즈의 밴드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죠. 현재 밴드의 주축인 믹 제거와 키스 리차드는 처음에 블루스 보이즈라는 게러지 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즈 클럽에서 다른 밴드들과 공연 및 협연을 하면서 교류가 있었고요. 이때 이들의 주 음악은 블루스였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이합집 사안을 하면서 5인조가 결성이 되었는데요. 아직 이름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밴드의 기타리스트인 키스 리차드에 따르면 당시 밴드의 리더 격이었던 브라이언 존스는 재즈뉴스와의 전화통화 중에 기자가 밴드 이름을 물었었다고 합니다. 존슨은 바닥에 있는 머디 워터스의 LP를 보았는데 트랙들 중 하나인 롤링스톤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섯 명이니 롤링스톤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송의 마지막 주자였던 뱅그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뱅그스는 처음에 The Colors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슈퍼소닉 뱅스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후 짧게 더 뱅스로 줄이지만 이미 그 이름은 다른 밴드가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에 더를 빼고 LES를 붙여서 뱅글스로 하였습니다. 이들이 초기엔 1960년대 영향을 받은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음향 엔지니어가 비틀즈의 음악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결국엔 더 뱅글스라고 최종적으로 낙점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뱅글은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는 액세서리 팔찌를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밴드명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